언론께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한 보도로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 일본은 이르면 3월, 한국은 빨라야 2, 3월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가 됐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을 적대시하는 일본 극우 언론의 기사처럼 보이지만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K방역 홍보비 1200억 원 기사는 정부가 자료를 통해서 67억 원이라고 밝혔고 또 이미 팩트체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버젓이 다른 인용기사로 재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뉴스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심한 비틀기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의 방역을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론 역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켜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고 또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될 당사자입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건설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서 방역의 빈틈을 함께 메워주는 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또 하나의 역할일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신뢰와 연대 속에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공정한 보도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안전성 우선이 정부의 백신 정책입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왜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입니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원칙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국민과 함께 이룩한 방역의 성공 때문입니다. 미국은 확진자 수 1,800만 명에 사망자 30만 명, 1일 신규 확진자 20만 명 이상으로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방역 조치인 나라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안면마비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경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체 확진자 수 4만 9천 명, 사망자 674명, 1일 확진자 수 1,000명 안팎입니다. 물론 매우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나라와 대한민국의 조건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70% 이상은 안전성 입증이 확인되고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그렇게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산된 백신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이 실온에 나오면 2시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화이자로 열심히 백신 접종을 해도 단기간에 수천만 명을 예방접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를 했고 2,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차 확산을 막으면서 안전한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정부는 겨울철 악조건과 함께 야당과 일부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뉴스 또는 비틀기 뉴스와 또 흔들기라는 방역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으로 방역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K방역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역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연일 1천 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병상 및 백신 확보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과 염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면 방역도 흔들린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더 진솔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 선정, 안전성 검증, 저원 유통 시스템 완비 등에 대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역으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민생 입법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건설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책 의총을 열고 중대재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여야 모두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입법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필수 노동자 보호 입법도 서둘러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인 생활물류법은 당사자 간 이견과 쟁점이 대부분 정리되어서 입법의 조건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합니다. 생활물류법 등 필수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입법을 이것 또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숙제를 여야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야당의 상임위와 본회의 등 임시의 의사일정 협의를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야당도 의사일정 협의에 응해서 우리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 힘이 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